최근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자정 이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은 무허가 조업으로 인정돼 일본 측에 납포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총 어획 할당량 등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 일본 측에 납포될 수 있다며 조업 중인 한국어선은 오늘 자정까지 한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여러 개의 낚시로 잡는 연승 어선의 조업 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우리 연승 어선의 조업 위반 등을 이유로 이버 척수를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